저의 부적절한 강행을 사과하시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본인과 다르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우범기 전주시장이 결국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었음을 인정했습니다. 지난달 20일 전주시의회 초선인 당선자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욕설 파문이 있은 지 2주일 만입니다. 당시 우 시장은 일부 시의원 등과 말다툼을 벌이며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관련해 우 시장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 시장은 지난달 27일 관련 사안에 대해 민주당 윤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중립적인 인권 담당관실 운영을 통해 직장 안 갑질과 괴롭힘 등을 엄격히 대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. 문제가 됐던 발언 중 시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전주시의회와 집행부 직원과의 인사 교류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배제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 우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에 시의원들은 앞으로 처신과 함께 약속 실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사대 요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는 추후에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재발되지 않도록 좀 겸손하게 시장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우범기 시장의 전격적인 사과로 민선 8기 시작 전부터 불거진 집행부와 의회 사이 불협 화음 우려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일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당분간은 아슬아슬한 신경전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